5월 3일 시황 8번째인가 9번째인가 시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측한 것대로 아까 이제 이 전조점을 안 깼죠. 자, 이러면 여기서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을 못 주면 주가는 무조건 상방으로 반등권을 잡는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 선물 매도가 추세를 지금 꺾기에는 지금 힘들어. 자, 단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 딱 한 가지지. 오늘의 직전 전고점, 직전 전고점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 다시 한번 선물 매도, 그 다음에 풀옵션이 힘을 쓸지는 몰라도 지금 추세가 지금 꺾이는 구간이거든. 자, 그 얘기는 뭐야? 선물 매도를 치는 세력들의 추세가 지금 꺾이는 구간이라고. 이제 힘을 점점 못 쓴다는 거지. 자, 반대로는 뭐야? 아, 주가가 상방으로 가겠다는 거야. 자, 지금 이제 가겠다는 건데, 가겠다는 거는 뭐냐? 이제 직전 전고점을 간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2400포인트 오늘의 고점, 저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돼. 저기를 또 뚫고 못 올라가면 또 이제 매도 세력이 마지막으로 한번 용트림을 하는 그런 구간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 매수가 오늘 이제 굉장히 강한 구간이거든. 강한 구간이어도 힘이 점점 추세가 꺾이기 시작을 한 게 11시서부터 지금 몇 시간이야? 12시, 1시. 지금 2시간째 지금 이제 힘의 압력이 점점 상승에 대한 압력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를 이제 겪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시간서부터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여기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2401을 뚫고 올라가서, 과감하게 뚫고 올라가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2401을 안 깨야 오늘 강하게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에 추가 상방을 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구간이 오면 선물 매도 세력들은 지금 요 구간이 오면 한 번쯤은 매수로 진입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물 매도로 진입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로 진입 들어가는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다, 이 얘기지. 자, 여기서 또 한 번 힘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주가는 지금 상승장이잖아. 상승장에 직전 전고점이니까 이 구간에서 한번 저항이 온다고 뚫고 올라가도 또 한번 조정이 와. 뚫고 올라가도. 그래서 이 구간에는 한번 또 선물 매도 세력이 추가 진입을 하는 구간이라고. 자, 그러면 매수 세력들은 지금 어떤가? 매수 세력들은 2401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 돌파를 못하면, 아예 돌파 시도를 못하면 여기서 이제 다시 꺾여. 그러니까 지금 시황 분석을 미리 내줬으니까 이걸 보고 그냥 확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더 이상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로 한번 진입 들어가는 거고. 자, 매도로 진입 들어가더라도 지금 상승장에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구간이니까 장이 오후장에 갑자기 뭐 하방 압력이 와가지고 주가가 밀리지 않는 한 상승 추세에 반대로 진입 들어가는 거잖아. 반대로 진입 들어갔을 경우에는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갔다가 주가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홀딩을 하는 거지. 아, 여기 뚫고 올라가면 나는 손절가 잡을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주가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매수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하는 분도,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타를 치더라도 지금 구간은 단타를 치고 들어갈 구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 조정이 왔을 때,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코스피 200 종목이든 이런 종목을 갖고 매수를 하더라도, 아, 종합주가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이때에 매수를 땡기면은 무조건 100% 수익이 나. 이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 왜? 종합주가라는 게 뭐야? 코스피 상위 종목을 근거로, 코스피 상위 종목이 오늘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거를 두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만들어진 게 지금 코스피 지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보고 들어가서 조정이 올때 매수 들어가는 거지. 아무 구간이나 이렇게 막 뚫고 올라갈 때 엉겹결에 그냥 빨간불 보이니까 쫓아 들어갔다가 대박살 나는 거야. 상승장인데도 돈을 못 먹는 거지. 자, 요것으로 오후장 지금 오후 1시 여덟 번째 아 지금 아홉 번째 방송이구나. 아홉 번째 방송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성급히 움직이지 마시고 장 추세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으시면서 수익을 내는 지식으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 방송이 아침장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덟 번 지금 아홉 번째 방송 분석을 해도 뭐단한 번도 지금 시황 분석이 지금 틀리지 않잖아요. 자,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지식을 내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